국립암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증가 추세를 보이는 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췌장암인데요. 최근 20년 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췌장암이 매우 예후가 나쁜 암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발견이 늦게 되기 쉽고, 그래서 5년 생존율이 아직도 10%대에 머무르는 아주 심각한 암이 바로 췌장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췌장암 예방에 정말 좋은 검증된 음식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췌장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식품 5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그첫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유황화합물, 셀레늄과 같은 성분들이 이미 항암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마늘의 알리신이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물질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마늘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췌장암 발생 위험률 54%까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알리신은 체내의 비타민 B6번과 결합해서 췌장의 세포를 활성화시켜준다고 하죠.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도 촉진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늘을 췌장암 예방 음식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췌장암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 5가지 중두 번째는 바로 우엉입니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가 췌장암에 걸린 마우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우엉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악티겐이라는 성분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췌장암에 걸린 마우스가 보통 생후 55일째 대부분 사망하지만 악티겐인을 투여받은 경우에는 생후 100일이 지나도 절반이 살아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악티겐인은 암세포로 공급되는 당질을 차단하면서 암세포를 사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우엉의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이 정상세포를 독성물질로부터 보호하고 암세포로 변성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물론 동물 실험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 악티겐인의 임상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췌장암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 세 번째는 바로 고추입니다. 미국 피츠버그의대 연구팀이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을 췌장암에 걸린 마우스에 투여하였는데요. 그 결과 췌장암 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면서 암의 진행이 효과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캡사이신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요. 캡사이신은 췌장암뿐만 아니라 골육종과 대장암에도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음식으로 고추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췌장암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 네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플라노이드 성분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양배추에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100g당 약 770mg으로 배추과 식물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보노이드가 췌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독일의 연구팀이 약 18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 8년간의 추적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식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룹이 가장 적게 섭취하는 그룹에 비해서 췌장암 발생 위험을 23%까지 감소시켰고요. 특히 흡연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췌장암 위험을 59%까지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양배추를 자주 드시는 것은 췌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췌장암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시금치인데요. 세계암연구재단은 이미 최고의 항암식품 중 하나로 시금치를 선정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시금치에 함유된 엽록소와 엽산이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시금치에는 13가지 이상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 피부암, 유방암 등에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미국 임상영양학 술지에 따르면 시금치를 매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위암 발생 위험률 35%까지 감소하였고요. 대장암과 유방암 발생 위험은 40%, 그리고 췌장암 발생 위험은 23%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엽록소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시금치 잘 챙겨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암이죠. 바로 췌장암을 예방하는데 정말 좋은 음식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평소에 집에서 반찬 준비하실 때 이러한 식재료 다섯 가지 골고루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한 음식으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